뭔가 동거를 끝내는 게 뭔가 안 보는 사람 되는 것 같고 뭔가 좀 소홀해질 것 같고 뭔가 이혼하는 것 같다. 분위기가. 근데 우리 둘만 가진 어떤 기억이 하나 더 생긴 거니까 전부 다 돈독해지면 돈독해졌지 소홀해질 이유는 없지 않을까? 맞아. 그치? 서운한가 보다, 준석 씨는. 살짝 불안하기도 하고. 아니, 세미 씨가 동거를 하자 그래가지고 시작했는데, 이제 세미 씨가. 끝내자고. 끝내자 그러고. 준석 씨는 한두 달 연장하자 그러고. 이게 지금 야, 불안해하고 막. 진짜, 아, 재밌어. 그러면, 끝내자는 거지? 약간 이런 매달린다, 동거를. 매달린다. 헤어짐 선고하세요? 아니, 동거의 끝. 끝! X. 아, 아니지, 아니지. 쉼. 동거의 쉼? 동거는 잠깐 멈추는 걸로 결정을 했죠. 지금 저한테도 그렇고, 세미한테도 그렇고, 인생에 있어서 뭔가 중요한 시기인 건 맞아서 그 시작을 일단 먼저 서로가 준비해서 하고, 안정된 상태에서 서로가 거기서 이제 다시 시작을 하면 좋지 않을까. 운동이 아니라 쉼표다. 발전해서 한 단계. 중요한 시기예요. 예, 뭘 결정하고 바꾸고 이래야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선택과 집중이네요, 그야말로. 나는 되게 약간 회피형이라서 말하기 싫으면은 그냥 연락처 차단하고 집 비밀번호 바꾸고 그냥 도망치려고 했었잖아, 원래. 근데 이제 얼굴 보니까 그게 그럴 수가 없으니까 매듭을 어떻게 푸는지 약간 이런 것도 좀 배운 면이 있었던 것 같아. 많지, 엄청 많지. 이 커플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타인과 한 공간에서 사는 게 저만큼 힘들고 또 성장하게 만드는 게 있죠. 맞아요. 그래서 준석 씨가 지금 한두 달더 하고 싶은데, 좋아서. 너무 좋았어. 너무 좋아가지고, 이제 안정적인 게 뭔지 알것 이제 같다라고 동거의 얘기한 맛을 사람한테. 알았는데. 진짜 아이러니다. 51%, 49%가 다 동거는 전제가 돼 있었어. 그러니까. 동거는 기본 전제였어. 동거를 굉장히 겁냈던 준석 씨가 이제 매니아가 되기 시작할 단계에서. 매니아라니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전문 매니아. 동매가 되는 단계에서 갑자기 동매. 동매야. 잠시 우리 시간을 갖자, 쉼표를 갖자라고 세미 씨가 얘기를 하니까 아, 준석 씨 입장에선 좀 그죠? 아쉽다, 아쉽겠다. 아쉬울 수 있지. 그러니까 다음에 하는 동거도 어쨌든 간에 발전의 모습이겠지. 그러니까 다음에 하는 동거가 누구랑 하는 동거를 한다는 거야? 너랑 해야지. 어머머머. 달달해. 귀엽다, 저 커플 진짜. 그때는 동거일지 결혼일지 모르겠지만. 너랑밖에 못하는 거였을 것 같아. 다른 사람이랑 살았으면 내 성질머리에 집 나가지 않았을까. 그래서 3개월 동거도 완성하지 못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아무튼 내 성격 받아준 거 고마워. 그래, 잊지 못할 경험이었어. 다시 해야 될 거야. 응, 아니 나는 언제든. 진짜 좋았나 보다. 그러면은 부동산에 연락을 해. 응, 나 내일 할게. 내일 하고 주말에 빼야 되지? 응. 이삿짐 좀더 불러야 돼.